네, 고구마가 맛있죠. 그리고 달기도 하고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습니다. 고구마의 끈기를 주는 성분이 아교질이거든요. 아교질이 위장 운동을 좀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탄닌 성분, 약간 떫은 맛이 있는데 그 탄닌 성분도 위장 운동을 좀 방해하죠.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고구마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고구마에 당분이 풍부하고 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 복통이 심하신 분들,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또 위장 운동을 또좀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 고구마나 감자가 전분 함량이 좀 높죠. 그래서 급하게 먹으면 식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산 역류가 되시는 분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고구마가 특히 또 칼륨이 풍부하죠. 그래서 신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때문에 신장에 또 무리를 줄수 있으니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냥 보통 건강한 사람은 신장에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고구마를 익히면 당 지수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구우면은 고구마의 당분이 제일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 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이 고구마는 고 포드맵 식품이에요. 그래서 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이 있거나 복부팽만이 심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죠. 고구마를 해 없이 영양분으로 섭취하시려면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가 있죠. 대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요즘은 진짜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으면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 시대죠. 널려 있어. 집에도 음식이 많고, 회사를 가도 음식이 많고, 퇴근해도 음식이 많습니다. 역대로 음식이 가장 풍부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면은 보통 7시에 출근하면 12시쯤 밥 먹잖아요. 한 5시간 정도면 음식이 다 소화되기도 전에 또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나면 또뭐좀 출출하다고 해서 간식 먹죠. 저녁 되면 또 회식하러 가서 엄청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가 부대끼고 뭔가 당이 올라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쉬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일종의 기계이기 때문에 너무 혹사시키면 위장이나 소장, 대장도 똑같거든요. 너무 혹사시키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필연적으로 소화 효소가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우리 몸에는 이 효소 분비량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효소를 너무 많이 분비하면은 다른 데서 사용해야 될 대사 효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다른 대사 효소를 줄이면 대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위장을 좀 쉬게 해주는 것도 좋다. 그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단식의 종류로는 이제 24시간 단식이 있고, 5대2 단식이 있고, 16대8 단식이 있는데요. 24시간 단식은 하루는 먹고 하루는 쉬고 하는 것이고, 5대2 단식은 일주일에 5일은 먹고 뭐 이틀은 쉬어주는 방법이고요. 16대8 단식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하루 8시간 동안은 음식을 먹고, 나머지 16시간은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제 식사 시간으로 하고 그 이후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또 굶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굶는 시간을 가지면은 내 몸이 배가 고플 때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 이제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세포 찌꺼기라든지 어떤 대사 산물들 이런 노폐물 찌꺼기들을 없애주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대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더 혈액이 깨끗해지고 몸에 노폐물이 제거되니까 대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밥을 먹는 시간, 11시부터 7시까지 8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길죠? 폭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새끼를 다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공복감이라는 것이 사실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갈증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염분을 섭취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냥 저는 소금을 조금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물한잔 마시라고 하죠. 그러면 배고픔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 뭐 일부러 죽염 사다 놓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핑크 소금이나 주겸에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대체하셔도 좋고요. 또 파란색 접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붉은색 계열의 접시는 식욕을 더 자극한다고 하고요. 파란색 계열의 접시가 식욕을 떨어뜨리고 배고픔을 진정시키고 이성적 사고를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식 드실 때 되도록이면은 이 분위기를 좀 푸르딩딩하게 하시면은 식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혼자서 천천히 먹는 것이죠. 여럿이 먹으면은 뭐 사람이 다섯 사람 모이면 소 한 마리도 거뜬하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식 자리 피해 주시고 또 뭔가에 몰두하면은 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거든요. 바쁠 때는 사실 배고픔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취미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 중독이 되는 것도 좋죠. 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다이어트도 하시면 좋습니다. 친구 많이 만나지 마십시오. 또 옷을 조금 얇게 입는 것도 좋다고 하죠. 몸이 조금 서늘해야 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배고픔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즘 냉수욕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찬물에 샤워를 하면은 오히려 몸에 열이 확 나기 때문에 대사량이 증가하고 대사량이 증가해야 배고픔이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배고픔이 자꾸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배가 고프면 산책하라고 합니다. 움직이면 대사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장에서 혈액이 쭉 빠져서 근육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배고픔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해독주스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 충분히 먹어주면은 포만감 때문에 배고픔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CCA 주스도 좋고 ABC 주스도 좋습니다. 저는 ABC 주스를 더 많이 권하는데요. 비트가 이 혈액순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해독주스 만들어 먹을 때 기운 없는 사람들은 수삼 추가해서 먹어도 좋거든요. 보통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수삼 넣어서 같이 갈아서 먹으면은 기운 내는데 좋고요. 또 이런 ABC 주스나 CCA 주스 먹을 때 맛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꿀을 조금 타서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블루베리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좋거든요. 블루베리가 맛을 굉장히 증가시켜줍니다. 또 긍정적 사고가 좋죠. 마음이 건강해야 살이 빠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운동, 과격한 운동보다는 조금씩 하는 운동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배가 고플 때 그냥 산책 잠시 다녀오고 나는 뭐 역기를 뭐 몇백 킬로를 든다 이런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헬스클럽 갔다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음식 관리 노하우는요 친구를 다 끊어야 됩니다. 친구 많고 사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뭔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술자리 피하고 회식자리 피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인간관계는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내 목표가 뭔지를 뚜렷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건강이냐 사회생활이냐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주 간단하지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나한테 도움이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이 내 몸에 잘 맞지 않으면 그게 질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나한테 맞으면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거 먹지 마세요 얘기하면은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라 그러네 이러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한 어떤 정보들 내가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 음식은 이럴 때 좋고 저 음식은 저럴 때 좋고 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아 뭐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너무 바빠요 뭐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걸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골고루 먹는데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좀 먹었으면 내일은 저거 좀 먹고 그 다음에 한 가지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육식 좀 했으면 다음날은 채식 좀 하시고 고구마 많이 먹었으면 다음날은 뭐 단 것 많이 드셔주시고 어제 회식했으면 오늘 아침 점심은 좀 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점만 자꾸 찾아가시면 건강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튜브 오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저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이쪽에서는 먹으라고 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이란 것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맞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 처해진 환경이 있고,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음식이란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지만 어떤 사람은 활력이 생겨서 뭐 치매도 예방되고 좋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면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커피 마시면 안 되는 것이고, 혹은 내 몸이 커피에 잘 받는 사람들은 그거 마시면 오히려 뇌가 활성화돼서 기억력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한테 맞는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저거 먹으면 좋다니까 그것만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 참 어렵죠? 네, 성장일기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얘기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몸은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먹느냐가 내 몸의 구성 성분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어제 먹은 김치찌개, 햄버거가 오늘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내일 뭐 스테이크를 먹으면 그걸로 또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각종 합성화학물질들,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내 몸이 각종 합성화학물로 구성된다는 점,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면 그것들로 내 몸이 구성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진짜 살아있는 음식, 천연 그대로의 음식, 자연 그대로 음식으로 내 몸을 구성하셔서 건강한 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음식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내 몸에 맞으면 내 몸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은데요. 그것이 이 성장일기 채널이 되어도 좋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김순열 TV 채널이 되어도 좋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 저기서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서 헷갈리신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싶었는데 그 내용을 모두 이 책, 제 책 진짜 식사에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